혹시라도 파나마 선교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다면은 저는 딱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.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그 사역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현지인을 사랑하고 현지 문화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가 선교지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제가 선교사로서 이렇게 헌신하는 많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, 일단은 하나님과 동행하라.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성령님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화를 내지 마라. 화를 내면은 그 모든 선교의 문들이 닫힐 수 있으니까 자기의 분노를 참고 조정할 줄 알고 화내지 않는 그런 인품을 가졌으면 좋겠고요. 또 세 번째는 긍휼, 겸손함과 긍휼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나보다 그 사람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먼저 겸손하고 긍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임해주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.